이미지만 기억하는 서러운 세상.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이것만큼은 올해 1등. 한 끗 차이로 결정되는 승부에서 올해는 아쉽게 어긋났지만 내년에는 화끈한 반전을 일으키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별의별의 1등 특별한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순위 싸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바로 초반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첫 번째 랭킹, 스타트만 보면 누가 봐도 1등. 스타트 천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3위는 송근성 선수, 2위는 손재민 선수. 올 시즌 플라잉 없이 평균 스타트 타임이 가장 좋은 스타트 천재 1위는 바로 조성인 선수. 축하합니다. 1등한 조성인 선수에게는 강렬한 첫인상 드리고요. 선물로는 이제 뒷심까지 확실히 충전하시라고 한돈 뒷다리살 드립니다. 화이팅! 와우. 조성인 선수, 내년엔 스타트도 1등, 도착도 1등. 기대할게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후! 압도적 승리를 좌우하는 건 바로 인코스죠. 하지만 이변은 아웃코스에서 일어납니다. 엄청난 추월로 판을 뒤집는 아웃코스 최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3위는 조성인 선수, 2위는 어선규 선수, 아웃코스 최강자 1위는 바로 김응선 선수. 축하드립니다. 1등한 김응선 선수에게는 카리스마 최상 드리고요. 선물로는 내년엔 인코스, 아웃코스 둘 다 야무지게 챙기시라고 인앤아웃 마스크팩 드립니다. 화이팅! 김응선 선수, 내년엔 인코스 최강자로 거듭나세요. 화이팅!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샵이 부릅니다.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날 사랑한다면 오직 나와 함께. 경정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 바로 모터죠. 매차 배정받는 모터 성능에 따라 선수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뽑기운 만큼은 1등이었던 모터운 최강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정답은 모터 랭킹 5위 안에 모터를 가장 많이 배정받은 바로 김동민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전반기 때는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좋은 꿈 꿨을 때 나 한 번씩 하지 그렇게 즐기하지는 않습니다. 로또 최고 당첨 5만 원 정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다른 뭐 행사라든지 그럴 때 제가 뽑기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동민 선수에게는 따놓은 당상 드리고요. 선물로는 내년엔 들어온 행운 놓치지 말고 꽉 잡아서 우승까지 꼭 거머쥐시라고 뱃살 꽉 조여주는 다이어트 복대 드립니다. 화이팅! 와우. 자, 특별한 랭킹쇼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2부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별의별 1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역대 승률 최강자가 누군지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2부에서 만나요.